9월 한 달간 성동구 주요 언론 보도입니다. 성동구는 경찰, 소방 등과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성수동 일대 인파 밀집 종합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문화일보, 세계일보, 대한경제, 아시아투데이, SBS가 보도했습니다. 축구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새롭게 단장한 살고지 체육공원이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내일신문에서 현장 취재로 전하고 서울경제와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성동구는 하반기까지 개방감을 높인 성동형 스마트 흡연 부스 4곳을 추가 설치해 총 1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문화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내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고 관내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내일신문, 서울경제, 헤럴드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한 집안 침하로 주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도로 하부 공동탐사를 시행하는 등 싱크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겨레, 문화일보, 대한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동구 청소년 성상담센터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과정을 서울신문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경력 보유 여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로 전국적으로 돌봄 경력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경향신문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어르신 고민 해결 소원 성취함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모습을 내일신문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필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10월 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붉은 벽돌 건축물로 고유의 정체성이 담긴 성수동이 영국의 유명 여행 및 문화 잡지 타임아웃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선정됐다고 서울경제, 국민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성수동 전역에서 성동구가 문화창조기업과 협력해 만드는 글로벌 문화창조산업축제인 2024 크리에이티브 성수를 개최한다고 한겨레, 문화일보,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 공공 셔틀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디서든 상업, 의료, 문화시설에 15분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성동형 일상생활권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용도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행복지수 2위, 포용지수 1위 등으로 성동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정원우 구청장에 대해 서울경제,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했습니다.